젤리스 와우님이 2020년 8월 27일을 신청해 주셨어요. 도시의 빈 건물과 죽은 사람들이 많고 교통량이 40%대예요. 40%대.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사용된 DLC 4개, 애프터 다크, 그린 시티, 베스트랜드, 인더스트리. 정말 멋진 DLC만 골라서 구매를 하셨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 4개 사면은 됩니다. 다른 거는 뭐 점점 하시면서 게임을 하시면서 더 즐겨야겠다 그런 분들이 좀 추가적인 DLC를 구매하신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요새 할인 많이 하니까요. 요거 4개까지 구매하신 거는 그렇게 큰 부담이 안 될 겁니다. 모드도 13개를 적어놨는데 실제로는 조금은 더 있어요. 근데 플레이에 영향이 없는 것들 좀 있어가지고 조금 쳐냈고요. 쳐냈다고 하지만은 이거 슈퍼 디맨드가 있더라고. 중간에 주거, 상업, 공업, 수요를 최대로 하는 모드인데 이거는 비활성화하고 들어왔고요. 그러면은 바로 문제의 도시로 넘어가겠습니다. 밤이에요. 밤인데 이거를 낮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모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먼저 없을 때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ESC를 누르면 시정지 메뉴가 뜨잖아요. 설정, 게임 플레이. 그러면은 주간 야간 사이클 사용 있거든요. 이거를 꺼주시면은 낮으로 돌아갑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제가 잘 쓰는 정말 좋아하는 모드 얼티밋 아이 캔디, 이분도 그 구독을 하셨더라고요. 얼티밋 아이 캔디 모드를 통해서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까 다시 거기서 주간 야간 사이클 사용을 활성화하시면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밤낮 완전 자유롭게. 나는 지구의 자전을 마스터했다. 그렇죠? 11시쯤으로 맞춰놓고요. 시간은 흘러가지 않게 할게요. 그리고 뭐 대충 바나나 들목에서 썼던 프리셋 하면은 적당히 밝아지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교통량 먼저 볼게요. 42%고요.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안 막혀 보이거든요. 여기가 막힌데? 이거 난린데? 아무튼 좀 살펴봅시다. 왜 42%인지. 그리고 지금 당장 보이는 문제가 여기 밑에 주간 소득 마이너스 13,838 크레딧, 도시 재정은 42만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떨어지면은, 이게 0이 되면은 게임 나갔다가 재정 무제한으로 바꿔놓고 올게요. 지금은 혹시 모르니까 그냥 놔둘 거고요. 재정 무제한은 제가 올려놨죠? 이거 시티즈 기본 기능 중에 하나예요. 재정 무제한 모드는 저 영상 가시면은 자금 무제한 모드라고 저 영상 하나 올려놨습니다. 짧게 올려놨거든요. 켜는 것만 사실 알려주면 되니까 뭐 궁금하시면은 가서 보시고. 일단 여기가 많이 막히는 건 알겠어요. 한 줄 서기를 하네. 한 줄 서기를 해서 빨갛게 막혀있고, 일단 들어오는 것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쭈쭈쭈쭈쭈. 그러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막히고, 이 회전교차로를, 회전교차로인데 지금 일방통행을 안 썼단 말이에요. 양방향 도로로 동그라미를 그렸단 말이야. 아주 좋고요. 여기서 이렇게 막히고, 여기는 또 이렇게 그거네. 일방통행이네. 뭐지? 와우. 오늘 좀 할 게 좀 있겠는데요? 잠깐만, 이건 뭐야? 아프대. 왜 아파? 왜 아프지? 뭐가 있길래? 아니, 이게 아픈 거는 이 아프다고 하는 이 모양이 그 헤드셋을 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우스 올려보니까 오염된 땅은 시민들을 불쾌하게 만듭니다. 땅이 오염됐대요. 왜? 이것 때문에 쓰레기 소각. 왜? 쓰레기 소각장을 주거지 있는데다가. 정말 고치는 맛이 나는 도시가 되겠어요? 뭐 그런 사소한 문제들이랑 막 사람들이 막 죽어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그 해골 모양이 별로 없네요. 도원길이 방지 모드도 사실 지금 깔려 있거든요. 활성화가 돼 있어요. 이분이 쓰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도원결이 방지를 했는데 왜 해골이 많이 뜨나. 근데 뭐 이 정도 뜨는 거는 뜨는 것도 아니죠. 맞아요. 세종공님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도로가 각쳤어요. 지금 보면은 곡선 도로가 하나도 안 보이죠. 직선 도로를 이렇게 해가지고 곡선을 만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들 곡선도로는요 왼쪽 밑에 보시면 됩니다. 직선 배치 있고요, 곡선 배치 있고요, 자유 배치가 있어요. 이런 자유 배치나 곡선 배치를 통해서 부드러운 곡선 도로를 만들어 보세요. 근데 뭐 곡선 도로는 이제 뭐 예쁘게 모양 만드는 데 중요한 거지, 제대로 그 도로 구조를 만들었다면은 직선 도로만 있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일단 가장 많은 여러분들이 이 게임 왜 이러냐, 플라넷 삼타 이러고 사냐 하면서 불평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한 줄석이에요. 왜 이 사람들 한 줄석이 하는가, 도로가 2차선 비었는데 그래 이렇게 와갖고 뛰어들게 하든가. 근데 인공지능이 멍청 이 정도로 늘어서면지 멍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한 줄로 서는 이유가 있어요. 이 차들이 왜 오른쪽 차선으로 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거 볼 때는 정보 보기 패널에서 교통로 패널, 교통로 보기 파란색이거든요. 이거는 그 DLC가 없어도 무조건 다 있어요. 교통로. 그리고 이 도로를 눌러보면은 오른쪽으로 치우신 차들이 어디로 가나 보세요. 일로 빠져나가요. 이 한 차선짜리 나들목으로 저기 끝에서부터 한 줄 서기를 하는 거는 여기가 1차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거는 2차선으로 바꿔줬을 때, 와 이건 또 뭐야, 여기는 신호등 꺼야겠죠. 나들목 신호등 끄기. 아직도 한 줄 서기를 하네. 그러면은 또 뭐가 더 있는 거야. 더 가면은 여기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그지, 이거지. 여기서 이 차들이 우회전을 하고 있죠. 우회전. 만약에 이 차들이 이렇게 하고 직진으로 갈 생각이었으면은 이 오른쪽 차선으로 몰리지 않았을 거예요. 전부 다 일로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일단 이 고속도로는 왜 우측 통행이 아닌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그래요, 이거는요 총체적 난국이고요. 제가 이제 쭉쭉쭉쭉 따라가면서 원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튼 이 한줄서기를 하는 거는 원인은 그거거든요. 그냥 다 우회전하고 싶어서. 왼쪽으로 한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다들 좌회전하고 싶어서 한줄서기를 하는 거고요, 다들 오른쪽에 몰려있다면 오른쪽 우회전을 하고 싶어서 한줄서기를 하는 거예요. 신호등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고속도로가 아닌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일시정지를 하고요, 무브이스를 켜서 노드, 세그먼트, 그리고 로드. 4. 여기까지만 되겠다. 불도지. 무브잇을 통해서 가장 힘들었던 그 도로를 없애봤어요. 대형 도로는 6차선이라 가지고 고속도로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각 도로마다 속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 보세요. 6차선 일방통행도로 속도 60 써있죠. 근데 고속도로를 볼게요. 고속도로 속도 100. 3차선이라고 해도 고속도로가 훨씬 빨라요. 일단 바로 이렇게 연결을 해봤고요. 여기도. 자, 그리고 지금 업그레이드 버튼으로 이제 도로를 업그레이드 하려는데 빨간색으로 막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다고 뜨거든요. 이거는 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도로와 도로끼리 너무 착 달라붙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모드가 불타는 짹짹이 모드입니다. 불타는 짹짹이. 나들목은 1차선짜리로 해도 되고요. 아까 2차선으로 만들긴 했는데 여기를 잘 만들면은 굳이 여기 한줄서기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정석으로 가볼게요. 이쪽 동네는 나중에 쭉. 여긴 또 왜 이렇게 땅이 왜 이렇게 돼있지? 무브잇으로 보기가 안 좋아서 무브잇으로 옮겨봤고요. 여기 차량이 많으면은 이 회전교차로가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건 회전교차로가 아닌 게 일방통행으로 동그라미 만들어야지. 이거는 뭐예요? 이 흑불이 영감 도대체 뭐예요? 네, 없애주고요. 일방통행으로 만드는 회전교차로는 3차선짜리면 충분해요. 3차선짜리 고속도로로. 그 도로가 연결되는 도시도로는 중형도로. 4차선 도로가 어울립니다. 그런데 이 회전교차로와 이 고속도로를 연결할 게 좀 고민이죠, 보통. 이쪽으로 하고
저쪽 마을하고도 연결을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나들목을 만들어야겠어요. 이렇게 가봐. 일단 교차로가 많이 적은 도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일단 얘는 빼요. 왜냐면 저쪽 도시로 연결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만 빼놓고 반대 방향도 만들어 놓고요. 제가 처음부터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바로바로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되는 게 좀 힘드네요. 이렇게 만들면 되겠고요. 일단 부드럽게 하나를 빼고요. 이렇게 한번 열어볼까? 크게 봐요, 크게. 나들목이라고 해서 다 한 군데 몰려있을 필요가 없어. 크게 봅시다. 어? 바로 빠져나가나? 바로 빠져나가면 어때? 다 돼. 신호등 없애주고요. 여기 창작마당에 있는 좀 효과적인 나들목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커. 아주 아유 이렇게 커. 일단 도시와 멀리 떨어져서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그리고 얘는 여기서 나들목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고속도로끼리 연결하는 만나는 곳.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 비는구나. 연결해야겠구나. 여기는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형 나들목. 간단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죠? 나들목 만들기가 어렵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따라하시면 됩니다. 고속도로 위에 이렇게 다리를 하나 만들어요. 중형도로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냥 그대로 도로와 이어버려요. 이어버리고요. 여기도 그냥 연결하면 돼요. 6차선 대형도로 없애. 중형도로로. 어? 교차로와 교차로 사이가 너무 가깝죠? 이러면 안 돼요. 얘는 일로 그냥 뺄게요. 이게 훨씬 나아요. 그리고 여기 어떻게 처리하느냐. 고속도로 나들목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방향은 맞춰야겠죠? 이렇게 신호등도 꺼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방향 맞춰주고요. 신호등 꺼주고요. 맙소사. 정말 놀라운 10만원 도박왕자들입니다. 문명 시스하라고, 문명 시스사라고 10만원을 주셨어요. 문명 시스 사서 방송하겠습니다. 재밌게 문명 시스 방송하면 되나요? 감사드립니다. 뭐 얘는 모양이 좀 별로긴 해요. 무브잇으로. 좋아요. 좋고 안 좋아요. 여기 연결 안 됐네. 다이아몬드 식으로 해볼게요. 모양 별로 안 예뻐요. 근데 지금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봅시다. 교통흐름 59. 처음에 42였어요. 이번 도시 문제? 일단 교통흐름이 맨 처음에 42였고요. 그 해골이 너무 많다. 죽은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뭐 지금 도안결의 방지 모드를 켠 상태거든요? 교통만 사실 해결하면은 뭐야, 어? 상품이 부족해요? 공장하고 연결 안 된 것도 있고요. 여기가 안 됐네, 연결이? 여기는 도시 하나로 묶어볼게요. 여기서 일단 가봐. 병원, 소방서, 경찰서, 쓰레기장. 또 뭐 있죠? 학교? 학교는 뭐 굳이. 도시 하나하나에
공공기관이 다들 박혀 있어요. 이거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고요. 지금 쭉 봤을 때 도로가 막히는 곳이 여기 막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한 줄 서기가 해결이 아직 안 됐어. 계속 한 줄 서기를 하네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이거는 가고 싶으면은 내가 해줄 말이 하나 있어요. 그냥 바로 3차선으로 나가. 이렇게 한번 해봐. 네가 그렇게 어? 일로 가고 싶으면은 일로 한번 가봐. 여기까지 와서 그 왼쪽으로 틀죠? 그렇다는 거는 금방 한 줄 서기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왜냐면은 이미 경로가 지정된 차는 지가 가고 싶은 데가 아니면은 안 바꾸거든요? 저 뒤에서 생기는 차들은 차선을 전부 다 쓰려고 오는 차들밖에 없는 거야. 저 끝에서 생성되는 차들은요? 이미 온 차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여기서 차선 변경을 하는 거고. 예, 여기 다 와서 차선 바꾸는 거는 금방 사라질 현상이에요. 하, 마법같이 한 줄 서기 사라졌고요. 차들이 모든 차선 골고루 잘 쓰죠. 마법. 화타. 어때요? 세상에 나쁜 AI는 없다. AI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지를 알면은 해결할 수 있어요. 화타는 저기 삼국지에 나오는 명의, 그 사람을 잘 고치는 의사입니다. 와, 한 줄 서기 해소. 그렇다는 거는 교통량 58? 아까랑 똑같네. 저 안에서 막히나 보다. 이제 여기가 막히네. 왜? 얘는 왜 여기서 움찔움찔 할까요? 왜 재서?